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의 춤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서 테마를 골라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이 들다와 늙다의 차이. 물론 인생 후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는 당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다. 노년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건처럼 찾아온다. 노년은 슬금슬금 찾아와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놀래킨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일부러 노년이 찾아오는 것을 외면하기 때문일 경우도 많다. 노년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익히지 못한 노년은 오로지 일생에서 단 한 번 겪는 일이 아닌가? 노년에 관한 당신의 지식은 실생활에서 또는 연극이나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서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노인에 관한 기사를 읽고서 알게 되는 것이 고작일 터다. 이렇게 간접적인 경험만 가지고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인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나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자신이 예전에 비해 나이 들었다라는 표현하기 시작했을지 모른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저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할 뿐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늙었다는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처음으로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순간을 기억한다. 아마 그때가 그 말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를 늙은이라고 인정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람들은 늙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노년이 되면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노년이 지나는 모든 단점에 치우쳐 노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괴로움과 상실 등을 견뎌내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체험하고 침묵 속에서 버틴다. 또는 저항하거나 격분한다. 나는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노년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로 삼아 가감하게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것이다. 노년을 즐기는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시도하라. 감히 말하건대 그 방법 중에는 어쩌면 당신이 이미 즐기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누렇게 물들어 바짝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 가을의 무성한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쓰리 쓴 잉고의 열매를 참고 먹는 법을 배우는 대신 오렌지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짠에 달게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테마입니다. 서로의 불안 점을 끌어안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이 모든 중노년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들이 각각 그 생김새가 다르듯이 노년에 대처하는 방식도 그들의 정체성, 교육, 종교, 인종, 국적, 가족관계, 그리고 과거 또는 지금의 직업 흥미, 그 밖의 많은 이유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것이 모두 옳다고는 할수 없다. 이 책은 과학적인 보고가 아니라 단지 친구로서 주는 다정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무대의 한계를 느낀 셰익스피어의 서문에서 관중들에게 우리는 부족함을 잊어주시고 보아달라고 예언했다. 나는 이 책을 당신 자신의 말로 소화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조언들이 당신의 인생에 더욱 적절히 들어맞을 수 있고 여기 적힌 생각들에 비추어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보즈웰은 새뮤엘 존슨이 남긴 유명한 구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가난이 해롭지 않음을 보이려는 논쟁이야말로 가난이 해롭다는 걸 명백히 입증한다. 돈이 풍부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애써 설득하려는 사람은 결코 찾아낼 수 없을 테니까. 보수일이라면 이 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을 법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노년을 즐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 애쓰는 것이 오히려 노년이 크나큰 해악임을 입증하는 것 아닐까? 확실히 비록 젊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들은 많지 않다. 다만 윌리엄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밝아오는 새벽에는 축복이 있었지만 젊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 같았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그들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15세와 24세 사이에 자살을 기도한다. 그렇다 해도 젊을 때 행복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시에서 라비 벤 에즈라라는 인생의 초년은 말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말은 틀렸다. 우리는 늙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며 젊은이들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미리 준비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즐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또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때로는 어떤 일을 안 하면 불쾌한 결과가 따르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안 그랬다가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수많은 서류 양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의료비를 환급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경험한 것을 근거로 혹은 같은 경험을 했거나 또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근거로 어떤 일의 결과를 예측한다. 노년을 즐기는 법을 논의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좋아서 한다는 것,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 이 행동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저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틀에는 잘 맞지 않는다. 남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들을 유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들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싫어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 꼭 해야 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싫어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각자의 환경에 오모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뿌리를 쭉쭉 뻗어내리는 나무처럼 말을 금방금방 배워나가는 아이들이라 해도 홀로 내버려진다면 결코 말하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것이다. 한 문화권의 어른들이 특정 연령대 아이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노출시킨다면 그 아이들에겐 부정주의 특성이 나타난다. 프로이트는 성적 발달을 크게 강조했는데 생리적인 성적 변화와 변화 외에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절대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모든 환경 여건을 누군가 늘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기는 불가능하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좋든 싫든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노년을 즐기자는 주제가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노인들의 세계를 바꾸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 방법을 따르면 노인들이 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른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더욱 좋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